안녕하세요. 저는 RSA에서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윤기입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XDR 필요성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제가 만나보는 고객분들을 보면은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이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을 해서 보다 비즈니스를 증대,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가 증대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보안 위협도 같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보안 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XDR은 이런 보안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XDR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허물어지는 경계 부분입니다. 최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전 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고요. 또한 사용자의 디바이스도 다양화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접근 환경도 역시 재택근무 등과 함께 접근 환경도 역시 다양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경계가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경계층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사내 인프라 환경을 담당했던 코어 부분, 그리고 실제 원격 근무가 사용자가 있는 환경인 엣지 부분,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 이세 가지의 계층에는 모두 서비스와 사용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찰력, 가시성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구간에 따라서 공격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 2020년에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에 따르면 외부 공격자가 70%, 내부자가 30%로 확인이 되었고요. 실제 공격 분류도 역시 범죄 조직이 과반수가 넘는 55%, 국가적 공격 10%, 그 이외에 내부의 사용자인 시스템 관리자와 개별 사용자도 무려 20%가 나오는 이런 식의 공격 분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공동 책임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책임은 클라우드가,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집에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에 집주인은 집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질 뿐이지 실제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클라우드가 모든 게다 만사능통이 아니라 실제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패스워드 기반의 방식은 패스워드가 공격을 통해 노출됐을 경우 해당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격자도 같이 로그인을 통해서 서비스에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이라고 하는 다중 인증 솔루션을 이용해서 인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패스워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인증 또는 OTP 인증을 통해서 보다 어드밴스드한 진화된 인증을 통해서 공격자와 사용자의 인증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RSA에서 제공하는 SecureID 솔루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증을 제공하는데요.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에 있든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을 통해 인증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임직원이든 소비자이든 권한에 따라서도 인증 레벨을 조치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환경은 계속 더큰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더 정교해진 위협 환경이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공격자들은 그 자원이 풍부하고 지능적인 공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완전한 탐지 부분이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로그 중심의 SIEM 솔루션에 크게 의존해서 예방적 차단을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와 같이 진화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효율적이고 단편화된 대응인데요. 전문가들은 보안 전문가들이
심에서 또는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많은 이벤트들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보안 사고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피해를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가트너에서 SOC, Security Operation Center의 가시성의 그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SIEM 솔루션,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NDR, 엔드포인트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EDR,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가시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밑에 보시는 이제 NDR과 EDR은 요즘 불리고 있는 이제 XDR,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XDR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XDR을 통해서 로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전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 해당 정보들에 대한 가시성을 통해서 블라인드 스팟을 제거를 하고요. 이런 완전한 가시성을 통해서 어드밴스드한 공격, 진화된 공격들, 모든 범위들의 공격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보안 운영센터에서 XDR에 영향을 미치는에 대한 설문 리포트를 딱 보게 되면요. 이 XDR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답변을 주신 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 이외에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 같이 연계시켜서 통합시켜서 보안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응답을 포함하는 기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정교한 공격을 탐지하는 기술 등을 XDR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진흥화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들을 탐지할 수 있는,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가시성, 그리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당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대응력, 이세 가지 영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세 가지 영역별로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다음 장표에서 살펴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지를 위해서 완벽한 가시성이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보지 못하는 것은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가 됐든, 온프레미스가 됐든, 온프레미스의 가상 환경이 됐든,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트래픽, 로그, 엔드포인트 뿐만 아니라 자산 정보, 위협 정보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 기반으로 한 탐지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시성을 위한 첫 번째로 타켓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당 이슈가 어디를 타켓으로 했는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SIEM 솔루션에서 봤던 내용이랑 이제 중첩이 되는데요. 기존의 그 인프라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든,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된 로그든,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안 관제에서 통합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에 있든, 가상 환경에 있든, SaaS이든, 복잡하고 다양한 아키텍처이더라도 이런 해당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벤트 모니터링과 연관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통합된 로그 및 분석을 할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관제 체계가 필요한데요. 저희 네리트니스 로그 SIEM 솔루션은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로그 형태로 전달을 받아서 이 로그에 비즈니스 정보와 위협 정보를 같이 연계해 빠르게 해당 데이터 센터에서 추집된 이상 행위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공격의 범위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전달됐던 트래픽들에 대한 원본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심층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속했던 URL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전달된 파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정된 계정이 무엇이고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등등등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들을 기존의 SIEM 솔루션에서 수집했던 이벤트 정보들과 같이 연관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다 향상된 보안 관제 능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위협 탐지 시에 그 이벤트, 로그 이벤트와 해당 로그에 관련된 트래픽 내용들을 같이 함께 조사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공격을 확인하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 네니트리스 네트워크 NDR 솔루션은 모든 트래픽을 전수 트래픽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트래픽을 세션 단위로 조립해서 페이로드 안에 있는 레이어 7 안에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비즈니스 정보를 연계하고 위협 정보를 연계해서 해당 정보들이 얼마나 위협한지 이상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인지들을 파악하는 데더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공격이 엔드포인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엔드포인트의 메모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메모리 상에서 발생한 이런 악성 코드들, 이런 것들의 행위들을 탐지하고 판단해서 실제 이게 어떠한 공격인지, 그리고 이 공격이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차단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들이 중요하고요. 이 정보들이 기존의 SIEM 솔루션에서 수집된 내용들과 NDR에서 수집된 정보들과 같이 함께 분석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DR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모니터링 환경을, 일관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네니트리스 엔드포인트 EDR 솔루션은 프로세스 분석과 파일 분석, 그리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악성 코드의 기반 행위와 다양한 호킹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 추적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고요. 이거에 관련된 파일들을 각각 어떠한 파일이었는지, 그 파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프로세스에 관련된 파일들을 탐지를 해서 기존 프로세스들을 실행해서 그 해당 내용이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세스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들을 파악하는 데를 하는 행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행위들이 네트워크적으로 어떻게 외부로 나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내부로 전파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함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종합적인 가시성을 통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해내고 그 탐지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저희 네리트니스에서는 실시간 탐지 및 머신러닝 탐지 그리고 분석가의 헌팅 기능, 이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측 가능 공격들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안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위협 탐지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이 시나리오가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수정 변경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탐지된 결과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 행위들이 이 시나리오가 그 공격 행위와 매핑 잘 되고 이 매핑된 내용들이 얼마나 잘 동작을 하게끔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탐지된 내용들은 탐지된 내용이 빠르게 쉽게 그 인지가 될수 있게끔 보안 전문가 분들이 업무를 덜수 있게끔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도식화 시켜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정보들이 단순히 특정 솔루션, SIEM에만 국한되고 NDR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영역에 종합적인 탐지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룰 기반의 시그니처 기반의 기존 체계에서 탐지됐던 위협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로그, 트래픽,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된 전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네리트니스에서 제공하는 ESA, 이벤트 스트림 어널리시스 상관 분석 기능은 로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상관 분석해서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듦으로써 멀티 정보를 이용한 시나리오를 만듦으로써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데요. 위험 국가로부터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된 부분들은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규 시스템에서 계정이 생성이 되고 그 계정이 갑자기 권한이 상승이 됐다. 이런 것들은 계정 서버에 로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파일이 시스템 커널의 메모리를 변조했는지 여부들은 엔드포인트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각각의 정보들을 판단했을 때는 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통합된 정보를 이용해서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행위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행위가 실제 정말 위협이구나, 이 행위가 실제 공격이구나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탐지된 이벤트들은 이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어떤 행위였는지에 대한 이벤트들을, 모든 정보들을 이와 같이 도식화시켜서 빠르게 분석가라고 하여금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이상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위협과 헌팅, 즉 포렌식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션 안에 있는 이상 행위가 어떠한 위협에 관련된 건지, 로그 안에 있는 정보가 어떠한 침해에 관련된 정보인지,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있는 정보가 어떠한 분석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인지 등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위협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해당 IP가 스팸하우스에서 그 드랍을 권고하는 IP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게 어떠한 그 익스플로이킷이라든가 캐리베로 랜섬웨어의 침해에 관련된 세션입니다라는 정보들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또한 해당 파일이 실행 파일이지만은 확장자가 실행 파일이 아닙니다와 같은 파일에 대한 분석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서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이상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인지, 이 하나의 정보가 얼마나 위협에 관련됐고 얼마나 침해에 관련된 정보들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도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은 마이터 어택 매트릭과 같이 매핑을 통해서 이상 행위가 어떠한 과정에 있고 어떠한 피처를 썼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저희가 매핑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예측을 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에 대한 탐지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탐지하게 됩니다. AI 정찰 및 CNC 악성 코드와 같은 이상 행위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당 행위를 로그,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정보들을 학습함을 통해 해당 사용자가, 해당 네트워크 정보가, 해당 이벤트가 얼마나 이상 행위에 관련됐는지를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측 가능했던 공격 시나리오와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공격 시나리오를 통합한 포괄적인 탐지 체계를 구축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트니스 디텍트 AI 솔루션은 다양한 소스, 즉 로그 정보, 패킷 정보, 엔드포인트 정보를 모두 다 수집하고 그 내용을 학습해서 해당 내용이 평상시와 다른 내용들, 즉 평상시의 행위와 다른 이상 행위들을 탐지하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행위가 얼마나 위협행 행위인지 리스크 점수를 통해서 해당 행위를 빠르게 판단하시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각각 별도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와 머신러닝과 위협 헌팅이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AI를 통해서 이상 행위가 탐지가 됐으면은 그 이상 행위를 사용자가 실제 분석을 하고요. 분석된 결과 이 행위는 실제 공격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공격으로 룰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시 실시간 탐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계속 끊임없이 개선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로 탐지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협 대응 부분이 있겠는데요. 위협이 침해로 사건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위협 정보에 집중하고 빠른 사고 분류를 통하고 하고 및그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자동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 사건의 대응을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자동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집된 사건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건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세울 건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렛 인텔리전스 정보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탐지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보다 더 신뢰도 높게끔 해주는 부분들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능이 필요한데요. 반복되고 연속적인 절차들은 이 자동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행위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 RSA 오케스트레이터 소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사건 처리 수집을 받게 되면은 그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조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조사된 내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검사하는 이런 단계로 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가시성 부분, 그다음에 그 탐지 분석 능 부분, 그리고 대응 부분, 세 가지 부분들을 이와 같이 한번 데모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케이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다양한 가시성을 통해서 보시는 것 같이 해당 사건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트워크 이벤트와 엔드포인트 이벤트 정보를 기반으로 사건이 탐지가 되었고요. 이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 도식화 그림을 통해서 해당 IP가 어떠한 파일을 전달받았고 그 파일이 어떻게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이상 행위에 관련된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11.25라는 IP가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WinWord라고 하는 EXE를 호출을 했고 그 WinWord EXE가 링크드인 오버듀 EXE 파일을 호출했던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를 클릭함으로써 어떠한 이메일이 네트워크상으로 어떠한 이메일이 전달되었는지, 이메일에 대한 컨텐츠 내용과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 파일 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이 파일들이 어떻게 프로세스들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호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프로세스 정보들은 이와 같이 프로세스 트리를 통해서 처음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악성 프로세스까지 만들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한 상세 정보들은 아래의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탐지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 탐지된 사건 이전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전파되는 내용들까지 같이 통합적인 조회를 통해서 이 해당 위협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모든 이상 행위들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집된 사건은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터로 사건이 전달되게 되고요. 오케스트레이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워크플로우가 동작하게 되면은 워크플로우 안에 있는 몇 가지 업무들 중에 몇 가지가 자동화 처리로 끝나고 몇 가지가 사람이 직접 그 판단을 해주는 이런 정책 그 진행 과정을 진행 처리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면은 처리 과정 그 페이지 1단계, 그 4단계 중 1단계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해당 행위가 정말 이상 행위인지들을 분석,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플레이북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및 태그 정보, 그리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케이스 정보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협 행위에 관련된 내용인지에 대한 아티팩트와 위협 정보들. 보시는 것 같이 해당 IP가 얼마나 악성인지, 이메일 어드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호스트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포함해서 보여드리게 되고요. 분석한 내용들의 그 코멘트들은 이와 같이 이제 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전체적인 사건 분석에 대한 타임라인까지 이와 같이 한 번에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처리 과정에서의 반복되고 불필요한 기능들은 사람이 하기에는 불필요한 기능들은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수집 및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해당 워크플로우가 시작이 됐을 때 자동으로 반복되는 정보들의 수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바이러스 토탈의 평판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해당 IP가 얼마나 악성인지, 해당 호스트가 얼마나 악성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북을 통해서 솔루션들과 연동되어 있는 추가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고, 스렛 인텔리전스 정보를 조회하고 취약점도 스캔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공격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IP를 차단까지, 이런 기능까지를 자동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가시성과 통찰력 그리고 대응, 이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 네리튜니스는 클라우드 환경이든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로그, 트래픽, 엔드포인트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서 그 정보들을 머신러닝, 실시간 탐지, 분석 카운팅을 통해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고, 이에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사건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처리를 할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네리트니스 XDR의 클라우드 환경이든 온프레미스 환경이든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고요. 혹시라도 더 추가로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설문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락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